지난 7월 2일 새벽 0시 12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 팰컨 9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에는 유럽 우주국이 개발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실렸는데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한 달 뒤인 8월 초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1 라그랑주점에 도착해 7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로 기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클리드의 이름에서 따온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는 약 15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의 크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고 우주 깊은 곳까지 관측할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있는데도 유럽이 적극 나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따로 발사한 것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탐사를 위해서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인간이 볼 수 있는 물질은 항성이나 행성, 천체와 가스 등에 불과하며 이는 고작 약 5%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95% 중 암흑에너지가 68%, 정체를 규명하지 못한 물질을 의미하는 암흑물질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물리 이론에 따르면 암흑에너지는 아직 인류가 확인하지 못한 미지의 힘으로 우주 팽창을 가속화하는 힘으로 추정됩니다. 암흑물질은 관찰 가능한 물질의 작용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중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인데요. 액시온, 윔프 등으로 불리는 입자가 암흑물질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규명하면 우주의 탄생과 팽창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전에 허블 상수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200배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어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2029년까지 최대 20억 개의 은하를 관측할 예정인데 유클리드 컨소시엄 과학자들은 관측 결과를 활용해 100억 년간 우주의 팽창을 담은 3D 우주 지도를 그리고 지도에 나타나는 중력 렌즈 현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란 수십억 광년 밖의 은하나 천체에서 오는 빛이 중간에 있는 다른 천체로부터 중력의 영향을 받아 약간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측 가능한 은하의 빛이나 별의 중력 외에 발생하는 빛의 왜곡 현상을 분석하면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세페 라카 유클리드 프로젝트 매니저는 중력 렌즈 현상에서 다른 천체 등 관측 가능한 물질의 영향을 제거하면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등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5% 외 대다수를 차지하는 95%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제프 아슈바허 ESA 국장은 유클리드 망원경은 현대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시도의 시작이라며 이번 성과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상 우주 뉴스였습니다.